삼재를 세게 겪으실 것 같으니까 건강관리 잘 하시고요. 아, 재물, 삼재 들었어요? 쥐띠시잖아요. 예. 경자생이시기 때문에 아마 세게 치고 들어오니까 건강 첫 번째로 건강 잘 챙기세요. 아, 예. 뭐가 궁금하세요? 그냥 제 삶이. 평생 삼재잖아요. 이제까지 60, 아니 살아오신 게 녹록치 않잖아요. 예, 맞습니다. 너무 아프고 힘들고 그러잖아요. 예. 제가 지금 몸이 너무너무 많이 아파가지고 사시 마약 통제 먹고 사시는 곳이 견디가지고. 어디세요? 예? 사시는 지역이 어디세요? 제주도예요. 아, 좀 전에도 나 상담한 게 제주도였는데. 아. 그분이 좀 전에 상담했던 분이 전화 상담했던 분이 우리 기준님보다 12살이 어려요. 그 사람 쥐띠인데 그분하고 똑같아요. 정말 어디 가서요? 제주도에 우리네 같은 사람들 정말 많잖아요. 무속인들. 서둘러서 약을 써도 안 들을 겁니다. 침을 맞아도 수술을 해도 뭐를 해도 안 되는데 우리 기준님은 정말 심각할 정도로 몸이 안 좋으세요. 어디 우리네 같은 데좀 찾아가셔가지고 병꽃 좀 하세요. 그리고 병꽃 하는 과정에 우리 서울에서는 대수대명이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정말 심각하세요. 생일이 언제세요? 4월 12일이요. 이달이 특히나 아프실 거예요. 왜 생일달이니까. 오늘이 4월 열아흘이거든요. 19일이거든요. 그리고 지금 믿음 좀좀 가지세요. 어디 지금 부처님 계신 지금 절이라도 뭐 다니시고 좀 그래요. 아니면 보살집 인근에 사시는 보살님 집 있으면 그좀 다니시면서 왜 60년 세월을 살면서 하루라도 편치 않을 것 같아요. 왜 그렇게 못 사신 것 같아요? 그래도 우리 기주님은 금전은 있어요. 이 말은 뭐냐면은 기주님은 돈 쓰는 법을 몰라. 챙기고 쟁겨놓는 법을 알아도 나를 위해서 쓸지를 모른단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돈 없다 하지 마시고 이제는 내 건강, 이제 뭐를 먹어도 좋은 거 먹고 뭘 입어도 좋은 거 입고 나한테 상좀 많이 주세요. 요 안에 보면은 이 가슴 안에 보면은 또 다른 우리 기준님이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나한테 남들한테 악착같이 살아오셨잖아. 이제는 나한테 후하게 좀 쓰고 사시라고. 아시겠어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겠어요? 건강해야 되잖아요. 최고의 명의를 찾아가도 아마 몸이 좋아지지 않을 겁니다. 가장 큰 거는 그래요. 아까 좀 전에 전화 통화하신 분도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안 좋은 기운, 나한테 와 있는 안 좋은 기운만 걷어내세요. 지금 삼재에다가 정말 안 좋으세요. 생일달에다가. 지난달부터 아마 몸이 부쩍 안 좋으시거든요. 거동은 다 하세요? 거동은? 일단 마약 진통제 먹고 견디는데요. 그래도 아파요. 병원에 도움도 필요하시겠지만요. 가장 큰 거는 나한테 와 있는 안 좋은 기운을 쫓아내야 된다고요. 아시겠죠? 좀 세상 참 차갑고 이기적으로 사셨어요. 본인은 다덕 쌌다고 생각하시는데, 이제는 그렇게 사셨던 거 나한테 이제 후하게 쓰고 사시라고요. 아셨죠? 돈 없다 하지 말고, 돈돈돈 하지 말고, 개도 안 먹어요, 그거는. 그쵸? 이제는 그럼 어떻게 했어요? 나한테 돈을 쓰고 사세요, 나한테. 서둘러서 근처에 가셔가지고, 병꽃 좀 하시고, 안 좋은 기운 몰아내야 약발도 받는 거니까 서둘러서 진행하세요. 그게 제일 큽니다. 또요? 아니, 뭐 자꾸 이쁜 척을 해요. 머리 만지고. 63이잖아요. 아, 하긴, 여자는 80일에도 꽃이라고 해야 된답니다. 그러니까요. 어제 그리고요. 그 미용은 제주도가 못하나 봐요. 어제 파마하신 게 별론데? 너무 진짜 너무 아니에요. 또 물으세요, 궁금한 거. 그리고 제 딸이 하나 몇 있는데요. 살이에요? 제가 지금 연락이 안 되고 있어요. 몇 살이에요? 83년 돼지띠예요. 그럼 지금 39인가요? 마흔. 아, 40이겠구나. 네. 죽진 않았는데 뭐, 왜 걱정이에요?
저 부산에 걔 고향이 원래 부산이니까 네. 부산에서 결혼해서 아기 낳아서 산다는 얘기는 들었는데 그래도 걱정이 돼서 그렇죠 엄마 마음에 근데 네. 부산에서 결혼해서 산다 그 친구 생일이 언제죠? 6월 28일 날이요. 그냥 제가 느껴지는 대로 말씀을 드린다면은요 네. 엄마같이 살고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 우리 기준이 혼자 계시지 않으세요? 예, 혼자요. 그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그게 한 아... 3, 4년 되지 싶네요. 아... 그러니까 더 힘들고 더 어려우면은 엄마 찾아오겠죠. 내비두세요. 죽지 않고 잘 있습니다. 있는 거는. 미안해요. 그리고 제 이제 사촌 동생이 이종 동생이 저기 남자인데요. 마 지금 걔가 배도 쥐띠예요. 네. 마 50인데 원래 50 하나. 50 하나. 소띠구나. 소띠면 50. 아, 제 소띠예. 소띠인데 얘가 저기 지금 만 4살에 뇌경색이 와가지고 쓰러져가지고요. 네. 근데 지금 이제 제가 돌보고 있거든요. 돌볼 사람이 없어서. 아이고 참 보살이시네. 네. 네, 걔를 돌보고 있는데 지금 만 6년 지나고 지금 7년 되니까 네, 이제 걸어다니기 조금 걷긴 하는데 심장 수술까지 하고 막 이래가지고 걔도 좀 많이 안 좋을 것 같은데 좀 금년 그 친구는 네. 성씨가 어떻게 돼요? 최씨요. 회생 가능성이 없어요. 좀 네. 나아지지 않는다는 건데요. 네. 모르겠어요. 우리 지금 누나 되시는 분이 울으실 일이 생길 것 같습니다. 아, 그래요? 있는 동안 잘해주세요. 아, 그렇게 많이 안 남았을 것 같습니다, 시간이. 아, 그래요? 네. 뭐 때문에 그렇게 돼요? 아니, 또 다른 이름 있는 병을 또 하나가 생기지 싶어요. 그걸로 인해가지고 아마 좀 일어나지 못할 것 같아요. 아. 병원 한번 가서 한번 미리미리 검사 한번 해보세요. 병원은 자주 가요. 가서 정기적으로 내장기 쪽, 이 안에 쪽에도 그러니까는 뭐 대장, 위장 있잖아요. 네. 그런 검사 좀 한번 해보세요. 그쪽에서 이름 있는 병이 나오는 것 같으니까. 간이 저 지방간, 얘가 원래 술을 안 먹는데도 지방간이 있대요. 네. 그리고 지방간 말기라고 했어요. 아마 그러면 그쪽에서, 그러니까 내장기 계통에, 네. 내장기 계통에 한번 거기서 뭔가 이렇게 발병이 되면은 네. 아마 치료가 힘들 거예요. 미리미리 네, 관리하시라고 그러세요. 지방간은 약도 없대요, 그냥. 그것 때문인지 뭔지 아무튼 그렇게 시간이 많이 남아있지는 않습니다. 아, 어떡해. 서둘러서 그러니까요. 그게 우리 무속 이 샤머니즘이 정말 신기한 일도 우리가 인간들이 얘기할 수 없는 그런 분 일도 생기니까 꼭 서둘러서 네. 인근에 가가지고 방문하셔가지고 네. 동생 몫으로 내 몫으로 한번 네. 꼭 좀 상담 좀 하고 그 병구 좀 하세요. 예. 아시겠죠? 예. 아무튼 지금 뭐야 딸은 조금 더 있으면 찾아올 거니까 내비두세요. 예. 아 예. 아무튼 힘내시고요. 네 감사합니다. 네 들어가세요. 네 수고하세요. 네. 예.